높은 물가와 금리에 국내 소비가 24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8.3으로 지난달보다 0.9% 줄었습니다. 이로써 소비 감소는 지난 3월 이후 넉 달째 이어졌습니다. 품목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, 스포츠 용품을 비롯한 준내구재, 음식용품 등 비내구재 모두 일제히 감소했습니다.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더불어 이른 무더위와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이유가 원인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.